개몽 사지 말걸 그냥. 개몽 믿었는데 또 배신당했어. 망할 놈의 개몽. 중괄호님 방송 켜자마자 눕는 거 보여주시네. 아유 코스모스포스트님 후원 감사합니다. 아 눕는 거 하루에 몇 번을 눕는데요 뭐. 아 그래도 아까 한번 깼으니까 아, 마음 편하네요. 아까 깼으니까 됐어. 두 장 변호할까? 하이 뭐 이런 것만 나와. 망했다. 아니 저주 변화해서 지우는 거요? 굳이 그렇게까지 지워야 될까요? 일단 소멸이 긴한데 무감각이라도 찾아볼까요? 아우, 기사의 생 시원하게 태워서 좋다. 난관 기사의 생 몸박. 이거 되는 각인가? 아, 이도류 몸박 할까? 골칫거리가 타버렸다. 일러 자동으로 바뀌던데요? 아, 나 이게 뭐야? 빨리 몸박을 강화해야 이도류를 쓰는데. 죽는 거 아니야? 여기서? 아, 내 방어 40이다. 자랑해야지. 아니, 노예 성인한테 대체 얼마나 맞는 거야? 아니 무감각까지 나오긴 나왔는데 아니 덱은 완성인 거의 완성인데 아니 아까 노예상인한테 너무 세게 맞아서 얼떨떨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. 일단 카드 파밍 다 됐으니까 제발 그냥 조용히 넘어갑시다.
조용히 가자. 나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될까? 8뎀, 15뎀. 나 그냥 지나가게 해줘. 이 돌이 괜히 넣었다. 몸박특. 내 밑에 있음. 아, 나 진짜. 에, 얼눈 정말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네요. 난관세생이다. 몸빵 나와라. 나올 리가 없지.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데. 보식각을 볼까? 넘어가 보자. 요시. 아이, 저 그냥 지나갈게 해주세요. 저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, 제발요. 불량한 놈들. 안 돼요! 나 왜 무감각을 먼저 썼을까? 다시 할까? 왜 무감각을 먼저 안 썼지? 이유가 뭐지? 왜? 어! 다시 시작했더니 인종이 바뀌었어. 직업이 바뀌었어. 전직했다. 대부분은 버그입니다. 몸박이 먼저겠죠? 아닌가? 아, 놓치지 말까? 지우기만 지워도 덱 파워가 나올 것 같은데. 체력을 25나 잃는다고요? 아, 괜히 했다. 죽으면 다시 하죠 뭐. 약자에게 약한 그분. 아, 이돌이 몸박 한 번을 안 나오네. 너무 욕심이었나?
이도류 탔어. 잠깐만. 큰일 났다. 잡았나? 과연 다음 턴 강타 타격이면 잡죠. 살았다. 난 살아있다. 어둠의 봉 각인데. 잼반구. 아, 물음표 갑시다. 물음표. 싸우지마. 평화롭게 가자. 아, 불살 루트. 무조건 물음표, 상점, 그리고 불. 불살 루트. 아, 보스는 잡을 수 있어. 불살로 들어간다. 아, 역한님 어서오세요. 아, 아시는구나. 됐다. 가자. 꿍. 꿍, 꿍. 이거야. 더 이상의 카드는 필요 없다. 나에게 필요한 건 멀시 뿐이다. 강타도 안 먹잖아. 어포? 아니 몸박 나올만한데? 나왔다. 뒤져라. 힘포션. 아니 무감각 왜 자꾸 나와. 아 몰라 넣어봐. 잭스요? 거절. 유물? 부채. 룸나 한거 달라고요? 아 미쳤어요? 제 밥줄인데? 네 무감각 3장. 잭스 얻어서 좋은거요? 딱히 없는거 같은데. 고통. 더 많은 고통. 나에게 필요한 것. 아 여기 무감각 좀.. 아니 어지러움 좀 더 주세요. 어지러움 좀 더 주세요. 꽉! 아 살려줘. 와.. 살았다. 산 거 맞지? 내가 살아있나 죽었나 그것도 모르겠어. 이제 다 필요 없어. 그냥 불이랑 물음표만 집어. 살아서 보스만 가면 잡을 수 있어. 살아서 보스만 가면 이길 수 있어. 제가 첫선에 공격이던가? 아니구나. 이번에 19 데미지.
큰일 났다. 이번 턴에 버틸 거 없다. 그래. 살아서 보스까지만 가면 잡을 수 있어. 살아야 한다. 살아야 한다. 다 3코스트 나올 줄은 몰랐지. 어둠의 폼. 다 3코스트야. 아! 제발. 999. 못 잡지 않나? 아이고, 스네코님.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? 저는 그냥 지나가는 선량한 악마한테 영혼을 팔긴 했지만. 아야. 아, 고만 때려, 이것들아. 그냥 살아서 보스까지만 가면 이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굴지? 핸드는 또 왜 이래? 소멸시키는 카드. 잠깐만, 나 몸박 없나? 있는데. 이도류 몸박 잡히겠죠? 재물이 제일 좋겠는데. 흘려보내기. 제발.
뱀 식물도 랜덤 패턴이다 보니 목 감각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이 게임 이상해요. 노멀 무감각. 보스만 만나면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구라였어요. 이도류 몸박이 잡히긴 잡혔는데 고식부터 쓰고 수비 수비 빡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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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의 생이다. 어, 몸박 나왔다. 다행이야. 잡았지 이거. 다행입니다. 잡아서 정말 다행이야. 트롤라베. 여기서 또 무감각 나오는 거 아니야? 진짜 무감각 또 나올 것 같아서 무섭다. 아이 발굴은 왜 또 나와요? 분노 나온 거 빼면 좋은데. 덱 잘 돌아간 거는 사실 운빨입니다. 운이 좋았어요. 아, 큰일 났다. 이번 턴에 조졌는데. 아, 부동 발자국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우, 그래도 두 번 때리는 애는 없었네. 근데 어둠의 부흥을 못 썼... 발굴로 발굴 못 가져오죠. 어둠의 부흥을 안 쓰니까 이게 덱파워가 안 나오네. 아유, 분노는 쫄아서 못 쓰겠다. 이도류 몸박도 나와줘야 이게 싸움을 할 텐데. 캘리퍼스라도 나와주면 좋겠다. 난관 기사색. 얘들 콤보가 따와주면 어떻게든 잡긴 잡는데. 아, 젠장. 몸박 어디 갔냐? 안 돼! 우린 이제 포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아니구나.
대학살 지옥과 파열. 다 거른다. 그냥 보스만 좀 만나게 해줄래, 얘들아? 만41님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포, 이돌이 어포 할까? 던전 다 깨면 할게 없습니다. 하지만 게임은 즐기기 나름이죠. 저거 포식하자. 아이, 무감각 미쳤어. 지금까지 나온 거 다 잡으면 8장은 되겠다. 이거 미라손 개꿀각인데? 빛진파. 저 쫄보 루트 탈 겁니다. 나 깰 거야. 킹감각, 킹짱 해제, 발굴, 합권통. 발굴 남아있지 않았나? 예, 지금 도누 데카입니다. 몰라, 분노해. 아, 잠깐만, 교란기 왜 죽여? 맨날 사일런트만 하다가 정신을 잃었구만. 교란기 죽이면 안 되는데. 교란기만 하는 애가 없는데. 개꿀. 난관기사생. 아니, 너 말고. 아이놈의 분노는 왜 자꾸 나와? 왜냐면 제가 분노를 썼기 때문입니다. 박치기 절단 사열. 쫄보 루트 타서 제발 보스만 잡게 해주세요.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. 제가 뭐 엘리트를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조금만 살려주세요.
무장해제. 탈골 무장해제. 무장해제. 쌍끼. 강타. 타글. 요스. 됐다. 아닌데? 너무 많이 태웠는데? 나 어둠의 봉 안 쓴 상태였어. 어둠의 봉이 맨 밑에 있었구나. 강타. 쌍끼. 수비. 클레. 난관. 타괴. 몸박. 강타. 클레. 타괴. 아, 내 포식. 수비. 난관. 이도류. 헛, 헛, 헛. 금속화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감시병도 지금 무감각 세계라서 어포 빨리 찾는 게 중요하지 아닌가? 진화. 나 죽는다. 잠깐만. 폭탄기 두 개나 있는데 어떡하지? 역시 이 덱은 그냥 보스까지 달리는 게 답이다. 어지러움이라도 하나 주세요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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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왜 어둠의 포옹이 덱 저 깊은 곳 심에 들어있는 걸까? 어둠의 포옹만 났으면은 아무 걱정 없는데. 얘가 개똥겜. 자, 어둠의 포옹 너무 늦게 나온다. 야, 여기 몸박 하나요. 덤으로 이도류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끈이라도 써야 되나? 아니, 어둠의 포옹만 좀 빨리 뽑으면 돼. 솔보로 들어간다. 어? 두메포옹. 광기 포식 개꿀. 드로우. 발굴. 광기. 공짜 흘내. 진화. 흘내. 난관? 아이고, 무관감 못 썼네. 무관, 방기, 기사회생. 무관, 살굴, 포식. 됐다. 살았다. 기사회생. 확실히 어둠의 포옹만 빨리 나오면은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. 몸박이 탈 수 있으니까 파괴는 쓰지 말고. 난 몸박 타면 끝장이야. 아니면 방금 턴에 저거 포식 다 썼으면은 킬가 끝나는 각이었나? 강타, 슬레, 회생. 이도류, 포식.
사열 분노 참호. 사혈이 쓸만하려나? 어둠의 폭까지 잡히면은 아니야. 아닌가? 아니야. 오케이. 별로 필요 없지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죠.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. 기사회생 무감각? 그냥 가도 이길 것 같긴 한데 잘까? 무감각. 6775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그죠? 무감각이 저렇게 많은데 아 미안해요. 다 먹을게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아이 분노 저 쓸모없는 거 어포 나왔다. 이제 포신 0 코스트죠. 타겟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아이고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. 욕심내다가 실수했다. 제떨이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와 난관의 생이 여기서 나온다고? 아 이거는 아, 너무 좋다. 방귀. 아이 참 그냥 이로를 쓸걸. 욕심 무엇? 근데 욕심 부려도 돼요. 거의 이겼거든. 난관 무관각 회생. 아 이로를 써야지. 이도류 포식. 1층에서 대기 완성이 되는 거는 조금 신기했습니다. 2층, 3층은 진짜 그냥 원치 않는 살생을 하며 올라왔어요. 잘 먹었습니다. 6775님 어서오세요. 오늘은 사일런트 안 했네요. 한번 해볼까요?